보인다리 보인다 번쩍번쩍 아 눈이 부시는구나 트로피가 보이는구나 2019년 보자 보자 MBC 연예대상 박나래도 보이고 유재석도 보이는데 내 생각에는 유재석이 잘하면 받겠구나 들린다리 들린다 박수 소리가 들린다 2019 KBS 연기대상은 에이! 홍효진이다 와! 아니면 말고 아니면 죄송합니다 제가 요번에 몰아서 다시 보기로 한 번에 봤는데 홍효진 씨가 받을 것 같아요 갑자기 아, 이거는 갑자기 이게 무슨 톤이냐 어쨌든 신통방통 장신 반사 해결 단신에게 물어봐 빠빠빠 워워워워 투투투투 궁금하면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살 살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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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맞아요. 연기 대상, 연예 대상은 막판 10월부터 쳐야 돼요. 아, 고운 불가로 아. 상 받는다 했다 갑자기 맞박이가 튀어나오는 바람에. 아니, 저, 다 저였어요. 갑자기 두 달 놔두고 맞박이가 튀어나오는 바람에 다 뺏겼잖아요. 예. 근데 언제 봐도 터져요. 고운 불가는. 아, 너무 아. 손발력으로 들어요. 아, 그래서. 자, 아주 뭐 우리 보살에 네. 좋은 소식이 너무 많아요. 네. 뭐 시상식도 있지만 그거 아세요? 뭐요? 우리 한자 중에 그 CRPS 네, 한자 네, 그 몸만 다도 막 그 네, 네, 그 통증이 약간 칼로 베이는 느낌도 들고 뭐 콕콕 찌르는 느낌도 들면서 좀 불타는 느낌이서 드는 거예요. 병원에 가서 안락사를 한번 해볼까 그 생각도 하면서 안락사를 한번 해볼까 그 생각도 하면서 통증 완화할 수 있는 그 의료기계가 있다고 그걸 지원해 주셨어요. 네, 오, 정말 맨날 그냥 헛소리하고 웃기는 것뿐만 아니라 네. 또 이런 효과가 왜냐하면 정말 정말 절실한 분이었기 때문에 네. 내년에는 좀 건강하게 좀 사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무엇이든 물어보살 별 스타그램이 생겼어요. 그동안은 뭐 메일로만 사연 신청을 받았었는데 이제 별 스타 DM으로 DM으로 또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제 이거 많이 네. 여쭤보시더라고요. 이거 네. 어디서 사는 거냐 했더니 이거 네. 사는 건 아니고요. 네. 저희가 여기 오신 분들한테 그냥 기념으로 나눠드리는 거 판매 네.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네. 이거 받으시려고 해도 저 DM으로 많이 사연 보내주세요. 이거